지난 29일 밤 11시 45분쯤 야심한 시각에 차 한 대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 섰습니다. 정차던 한 남성이 이미 아파트 단지로 들어간 상태였는데요. 2, 3분쯤 지났을까요? 아파트 안에 있던 남성은 사위가 적막한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격렬하게 저항하는 40대 여성을 끌고 나왔습니다. 여성은 살려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바닥을 구르며 몸부림을 쳤으나 여성은 끝내 범죄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강남에 있는 부동산 금융 관련 회사를 다니던 이 여성은 지난달 31일 대전시 대청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전모입니다. 수서경찰서는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된 피해자 중 한 명이 금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를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며 피해자가 소유한 코인이 50억 원 상당인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거된 피해자는 3명인데요. 이들은 범행을 위해 석 달 전부터 사전 공모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왜, 또 어떻게 범행을 모의한 것일까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곳은 밤에도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고요. 또 조용한 주택가이지만 우회전만 하면 바로 대로변이라서 사람들이 좀 다니는 편입니다. 그날도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또 여기 오늘도 나와보니까 CCTV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전날 밤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를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진짜 걱정되고 무서워요. 피해자를 납치하고 범행에 직접 가담한 A씨와 B씨는 배달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B씨와 C씨는 대학 동창입니다. 범행을 저지른 A씨와 B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입을 연 A씨는 C씨가 범행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자신과 B씨가 이에 동조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건 전날 A씨와 B씨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범행 당일 이들은 피해자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다가 몇 시간 후에 그를 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이들이 사전에 피해자를 선정하고 미행하거나 범행 도구까지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피해자 살해 후 이들은 현금을 사용하거나 범행 차량을 버린 뒤 렌터카를 이용해 옷을 갈아입는 등 용의 주도함을 보였죠. 납치 후 이들의 경로는 역삼동, 대전, 청주, 그리고 성남. 지난 31일 이들이 검거된 장소는 성남 모란역과 수정구 모텔입니다. 또 다른 피의자 C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40분 강남구 논현동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 후 신상 공개 회의를 거쳐 피해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